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건 너희가 이미 배웠어. 어디서 배웠냐면 be 더하기 ing 할때 있었지. 얘가 현재 분사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It was written. 아, 저거 할까? 책으로 하자. The book was written.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얘는 보면 write 어떻게 바뀌지? 3단 변화 안 외웠나 아직도? 그때 왜? 불규칙 동사표 외웠잖아. 라이트 없다고 거기가? 있어. write, wrote, written. 저기 이러자. 오늘부터 다시 100개를 외워.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100개 그거 다시 외우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영어를 쓰는 한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 자, 이렇게 바뀔 때 여기 있는 걸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해. 이거는 과거형이고. 얘가 이제 원형이지. 원형이거나 또 현재형하고도 현재에서도 많이 쓰니까 현재형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과거 분사라는 거야. 이두 개를 합쳐서 이두 개가 분사의 두 가지 종류야. 미래 분사나 뭐 이런 건 없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얘를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면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거야. 형용사의 의미로. 형용사의 의미보다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야. 나중에 부사로서의 기능은 얘는 또 별도로 배우게 될까? 지금 배울 건 아니야.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할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책은 The book is 재밌다 할때 뭐라고 쓰니? 말고 in 쓰는 거 있잖아. interesting이지. 인터레스트에다가 ing를 붙인 거야. 흥미를 느끼는 게 내가 느끼나? 책이 느끼나? 내가 느끼고 책은 느낌을 주지. 그래서 조잉이라고 기억하자. 일단 부모님한테 콧소리도 졸라대는가? 조잉 조잉 용돈 조잉이야. 그 형돈이 옛날에 그 비슷한 게 있었는데 노래. 그래서 주는 경우야. 자, 그런데 나는 I am in this book 이렇게 쓸 때가 있어. 나는 이 책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거야. 관심을 줘 받아. 봤지? 그때는 interested라고 써야 돼.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줄 때는 ing, 받을 때 지금. 받을 때의 의미를 어려운 얘기로 수동이라고 해. 수동은 숫자가 받을 수야. 핸드폰에 메일을 수신. 그때 입체 숫자가 받는 뜻이야. 한자로 쓰면 요렇게 돼. 이게 받을 수야. 그래서 동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행동과 행동이나 감정을 주는 경우와 행동과 감정을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생기겠지. 이제 자, 그래서 주는 경우에는 아까 주어 잉이라고 기억했지. 얘는 수신, 수동. 여기 조잉이 현재 분사이지. 현재 분사를 만들 때 ing를 붙이잖아. ing 얘가 잉 소리가 나지. 고에다가 ing 붙이면 고 잉이지. 그러니까 조잉이야. 알겠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틀리면 안 되겠지, 그지? 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줄때 ing니까 받을 때는 ed를 붙이거나 또는 불규칙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수신, 수동, 현재 분사 이런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저기 혹시 두 사람도 들을래, 이거? 저번에 옛날 분사 한지 오래됐잖아. 여기까지는 너희가 배운 거지, 그지? 잠깐만 보면 되지. 보여줘. 테이 안 갈려지니, 혹시? 그러면 테이 자리 옮기면 되겠다. 이제 앉아도 돼.
자, 이래도 돌려도 보이니? 응. 넌 좋다. 그, 넌 항상 그래도 가까이 앉아. 잘 안 보인다고 뭐라 하니까, 그지? 나중에 이 책상을 돌리면 여기도 앉아서 보일 수 있겠다, 그지? 어쨌든, 그래서 행동과 감정을 주는 경우에는 조잉이라고 기억하는 거야. 행조가 감동을 받는 경우에는 수신인, 수신, 메일을 수신했다, 받았다, 수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근데, 그러면 현재 분사 이쪽 쓸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능동이라고 불러. 능동적으로, 뭐 능숙하게. 이렇게 할 때 능인데, 하는 쪽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인과 수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한쪽은 ing니까 한쪽은 ed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과거 분사를 PP라고 보통 불러. 줄여서. 이게 이제 past participle이라고 불러. 이게 영어로 과거라는 뜻이지. participle은 분사라는 뜻이야. 근데 현재 분사는 뭘까? 현재라는 말 혹시 아는 사람 있니? 현재요. now. now도 현재지만 이름 명사로서는 now도 좀 명사이기도 해. 현재 p로 시작하나 봐. present라는 거죠, present. 네. 근데 그 present도 p로 시작하잖아. 네. 그 현재 분사도 약자만 따면 뭐야? pp지, pp지, 그지? 네. 근데 현재 분사는 그렇게 안 부르고, 선생님들이 보통 현재 분사는 ing, 그리고 과거 분사는 pp, 이렇게 부르는 거야. 참고로 알아도. 자, 그래서 문제는 그거. 우리가 알아놓은 거는 뭐야? 줄 때는 ing, 받으면은 ed 붙이는 거는 구분을 하는 거는 확실하게 됐지. 왜? 조인만 알면 나머지는 ed니까 받은 경우지. 근데 누가 주는지 받는지 어떻게 판단해? 거꾸로 판단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5형식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어. I made my mom. 자, 먼저 이거 보자. 이거보다 I made people. 이거 선생님 잠깐 이름 읽었다. The game made people. 이렇게 쓰잖아. 주어, 동사 두 개 서로 다르니까 다르면 뭐지? 대변아, 다르면 목적어. 목적어지.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니 우리?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뭐니? 목보다, 그지? 목적격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아.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투 부정사, 투 원형 형태. 이게 부정사지. 또는 투를 뺀 원형을 쓰는 경우 있지. 또 다섯 번째는 ing 형태도 들어갈 수 있지. 이건 현재 분사를 쓴다는 얘기야. 동명사가 아니야. 여섯 번째가 pp야.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물론 ing가 되는 거 있지. 이 ing는 저거 있지. 우리가 동사가 지각 동사일 때만.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원형 쓰는 거는 지각 동사일 때하고 사역 동사일 때도 포함되지. 조금 다르게 하자. 그래서 지각 동사일 때하고 사역 동사일 때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PP.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로 형용사처럼 쓰여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신나게 만든다. 막 들 때 흥분을 시킨다면 excite야. 누가 excite, 그러니까 excite라는 감정이 있지. 흥분한 감정을 누가 주니 지금? 게임은 exciting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그러면 excited가 되는 거 알겠니? 근데 지금 목적격 보호는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 사람. 그러니까 이거야. 목적어의 상태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맞아. 그래서 목적어인 이 사람들의 상태니까 사람들은 흥미를 주니 받니?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exciting 써놓으면 맞다고 지나가는 인간들이 있는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기 영민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죽이지, 죽어야지, 그지? 자, 이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잘못해서 만약에 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익사이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것만 잘하면 조잉만 기억하고 하면 할 수가 있어. 세 가지 경우야. 기준이 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주어 기준일 때가 있어. 두 번째는 목적어 기준일 때야. 세 번째는 어려운 말로 피수식어 기준이야. 피수식어니까 자 잠깐만. 자 피수식어 기준, 목적어 기준, 주어 기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우리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분사가 쓰이는 게 이 세 가지밖에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안 쓰여지거든. 한 경우는 더 있는 건 그건 부사일 때니까. 주어를 기준할 때는 분사는 주격 보호야. 주어를 설명하지. 이때는 뭐 하냐면 분사가 목적격 보호야가. 이 경우를 얘기하지. 이 경우지. 세 번째는 뭐냐면 분사가 수식어로 사용한다. 분사가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잖아. 수식어 역할을 해야지 수동,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오히려 수식을 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걸 하는 일은 얘는 목적어를 설명하겠지. 얘는 뭐야? 피수식어를 수식하게 되지. 수식이라는 말은, 과식이나, 잡식이나 이런 거 하고 먹는다는 게 아니고 장식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소리. 자, 꾸민다. 그니까, 피수식어는 우리가 피자가 당할 피자거든? 피고, 피해자. 이럴 때, 피. 해를 당하는 사람이야. 해를 당하는 사람이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실험을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되겠니? 피실험자 좋고 또 실자 빼버려도 돼. 피험자라고 해. 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인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인데 잘 봐. 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주어라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피수식어 이 세 가지는 어떤 거냐면 분사의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지. 분사가 하는 일에 당하는 거야. 설명하면 설명을 당하고 꾸며주면 꾸밈을 당하는 아이가 기준이 되는다는 얘기야. 첫 번째 보자. 우리가 여기 지금 게임, 피플, 익사이트 이 세 가지를 이용하자. 그러면 the game is 이렇게 쓰는 거야. 게임은 흥미를 줘받아. 흥미는 게임이 흥미를 주죠. 주면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 excite? 그렇지. 그거 다 조잉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지, 그지?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 요거 하나씩 얘 들면 끝나는 거야. 기쁘지, 그지? 물론 한 파트가 더 있어. 분사구문이란 파트는 너희가 좀 더 학년이 지나가면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사람들, the people are excited. 자, 그 다음이 얘야. 아까 얘기했던 the game made people excited. 이렇게 되겠지. 목적의 상태니까. 자, 피수식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the 어떠어떠한 게임이 되고 또 어떻게 하게 된 people이 되겠지. 사람들은 excite? 진짜? 아직도 헷갈려? 게임한테 받는 거 네? 맞아? 빨리 확실하게 얘기해봐. 게임, 자, people이야. 여기 들어가 그럼 뭘 들어가야 돼? excite? 이 정도의 흔들리면 어떡하니? 이 정도의 졸리면 어떡하고? 좀 전까지 쌩쌩했는데 아까 눈 마주쳤을 때는 괜찮았거든? 딱 보니까 TH
내가 눈을 딱 돌리니까 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원하니까. 아니, 시원하니까. 잠이 솔솔솔 와. 저 아니고. 자. 빨리 TV 빨리 해봐. 텔레비전. 너 앞으로 텔레비전이야 모르겠어. 너 앞으로 텔레비전이야 너는. TV잖아. 쟨 하하야. 내 그 비가 아니에요. 아니 알고. 야, 너 모르는 내가 모르니? 야, 원래 별명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저기 영맨이야. 영맨. 영만이? 맞다. 영맨. 양말이 영만. 한국. 양말은 어떠니? 아, 양말. 똑같잖아. YM. 너는 양말. 그리고 저는 저기 하하. 너는 TV. 이 뭐지? 설마 김태희라고 부르라고 하더니 아니 아니 양태희 양태희? 그냥 태희? 아니 양태희라고 이게 다 녹화되는데? 지금? 아니 자 좀 차렸니? 그럼 보자 태빈 다시 해봐 내가 그래도 너 동도중 다닌다고 얘기 안 일부러 하고 있는 거 알겠니? 네 살짝 자 이제는 안 할게 그래서 아연중 다니는 태반이야. 자, 해봐. 깨, 자, 피플은? 피플은? 어, 흥미를 준이 봤니? 피플한테요. 지금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아, 피플은? 응. 받아요. 받으면 뭐라고 쓸까? 받으면, 이디요. 불러, 그래서. 아, 익사이티드. 응. 계속 구글 하고 있잖아. 자, 우리, 저기, TH. 응. 근데 여기 뭐 들어가면 돼? 익사이? 팅. 자, 이 정도를 못한다라고 하면 나한테 이제 혼나야 되겠지, 그지? 이 설명이 끝이야. 너희가 알아야 되고, 너희가 이번 시험 칠 때 나올 수도 있는 게 이거야. 알겠지? 자, 간단히.